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일단 뭐 야구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하고 이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준비 많이 했다. 준비 많이 했어.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 하면 업 하겠습니다. 멘트 하나씩 하고 경계해야할 상대 공격의 천병입니다. 끌어당긴 차고 1, 2관을 빼냅니다. 오른쪽에 안타.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1루자 결국 뛰었고 타자는 컨택. 넓은 3루관을 갈라놓습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김지찬은 3루에 시작으로 넉점을 따냈던 어제 외였습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 7월 못지않은 8월을 기대케 하는 오른쪽 우측 홍창기 달려 내려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3루에 또 윤정민을 홈으로.
스타트. 몸쪽 스윙. 2루 다시. 승부 아웃이야. 합방을 만들어내요. 3루 수적. 그러나 2루 1루까지 벤토 지구의 몸통 스윙 좌전 안타로 연결됩니다. 주자 마을로 박병호가 타선에 복귀합니다. 조엔토 왼쪽이요. 밀어탔습니다. 그리고 안타.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2루에서 세이프. 쪽 좌익 수쪽 떨어지는 안타 연결되면서 자 1루자 뛰었고 2루 통과 3루까지 주자욱과 카데나스가 돌아오게 된다면 쪽 3루 주자는 들어왔고 이렇게 1루 세이프 됩니다.
볼카운 타격 중견수 앞에 안타. 전병우와 김원곤을 비중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허도원의 타구가 떴고 중견수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끝. 이 3위 팀 간의 빅뱅 주중 3연전을 달궜던 맞대결 명가 삼성 라이온즈가 KBO 역대 첫 번째 최초로 팀 통산 2900승을 따내면서 대 LG전 시즌 우세 시즌을 확정합니다. 안녕!